Thank you.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말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말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자고 깨어남을 아시며 우리의 자리를 늘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또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를 은혜와 긍휼로 품어주시고 또 우리의 작은 선행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베풀어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과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9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로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또의 묵시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경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절은 바로 이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다윗 왕 때 만든 그 국가적 기틀과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 다윗이 준비해 두었던 모든 것들은 이 솔로몬 때에 와서 완성이 되고 국가적 위상은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이스라엘의 왕국의 최고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의 업적 중에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단연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윗 때에는 이룰 수 없었던 그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솔로몬 때에 완성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것을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전의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스라엘에는 금이 666달란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금 25톤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외에도 무역과 비즈니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었고 아라비아 왕들과 또 나라 안에 각 지역의 이 방백들이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자원은 실로 이렇듯 어마어마했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는 그가 거하는 곳을 금으로 도배하였습니다. 레바논의 나무로 지은 궁전에 15파운드짜리의 금 방패 200개와 또 7.5파운드에 해당되는 금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총 500개의 금 방패를 전시해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상어와 순금으로 덮었고 그 보좌를 향하는
총 6개의 층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6개의 층계에는 총 12개의 사자상을 각 층계의 양끝에 두었습니다. 말씀에선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용하는 컵을 비롯하여 모든 기구들은 바로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은은 너무나 흔해서 취급하지도 않고 은으로 만든 것도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수많은 배들은 이 다시스를 오고 가며 3년에 한 번씩 가장 값비싼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을 실어 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전하듯이 그는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도 지혜가 있었으며 또한 어제 본문에서 이 시바 여왕을 비롯하여 모든 왕들이 그를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왕들은 특별히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해마다 약정한 양의 은과 은그릇과 금그릇 또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게 잘 수레바퀴 굴러가듯이 이 모든 것들이 잘 굴러가면서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더 부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5절과 25절에서는 군사적으로 부강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병거를 모는 말들을 위한 이 외양간이 바로 4천 개나 되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말의 숫자가 12,000필이나 되었으며 솔로몬이 다스렸던 지역이 유브라테스 강부터 블레셋과 애굽의 경계까지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반도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물론 신라와 백제를 합쳐서 이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대와 같은 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최고의 전성기와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그렇게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이후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고 또한 마지막 말미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산 인물이 아닐까, 이 성경에서 그러한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당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아버지인 다윗 왕조 차지 못한 성전 건축을 하였으며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그가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인생이 과연 이렇게 찬란한 면만 있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사실 오늘 역대하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솔로몬의 실패 이야기를 우리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또 다른 결말이 담겨있는 글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는데요.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또의 묵시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이 책은 바로 열왕기상을 의미하며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두 책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솔로몬의 진짜 결말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두 본문에 비교하면 그 안에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솔로몬의 찬란한 업적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이 솔로몬이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열왕기서에서는 그의 찬란한 업적을 이룬 이후 그가 열왕기상 11장에서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그 이후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며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드리며 그들의 이방인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마음이 멀어졌던 일로 인해 사실상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되는
결정적 이유를 제공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다. 왜 이 두 기록은 이러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열왕기서는 이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신명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초점을 맞추며 그들이 성공하거나 패망하는 이 결정적인 이유를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영적인 면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포로기의 지필이 되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망하였으며 포로로 끌려왔는지에 대하여 지난 역사를 반추하며, 특별히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행하였었는지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열왕기서는 왕들의 업적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실수와 잘못들을 상세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역대서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열왕기서가 쓰여진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야 할 시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회복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성이 결여되었다기보다는 이미 포로기를 통해 죄에 대한 돌이킴과 회개의 시간을 보낸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메시지는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왕들의 그런 선한 결단과 행동들을 부각시키며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은 건너뛰고 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만 선별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역대하 본문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솔로몬의 이 과오에 대한 기록을 의도적으로 가려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의 영적 실패로 인해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과 이 패망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러한 왕들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이 원 독자인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를 거치며 이 성전의 턱까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래서 이전엔 그렇게 찬란했던 예루살렘이 존재했으리라고는 믿겨지지도 않는 그러한 불모지에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소리는 사실 어쩌면 유다 백성들에게 허무맹랑한 희망 고문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껏 돌아왔지만 터조차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곳에 다시 성전에 터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업적을 끝으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일단락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성공 스토리로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오늘 역대하는 2장부터 8장까지 총 6장에 걸쳐 바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총 9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성전에 대한 기록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부친인 이 다윗의 유언과 다윗이 생전에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을 그가 기억하며 성전을 지은 이후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의 백성을 위해 성전에 머무르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백성이 하나님을 혹 떠나 범죄하였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향해 부르짖으며 돌아올 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그가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을 통해 나라가 부강해지게 된 이야기 또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 1장 11절부터 12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1절 1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러한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러한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렇듯 이제 막 왕으로 즉위한 이 젊은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은 재물이나 부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그러한 요청이나 그가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그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그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알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렸던 그의 진실한 마음을 기억하시며 그에게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돌이켜 범죄하였어도 그들이 돌이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솔로몬이 그가 잘나고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어여삐 여기신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이 지금까지 유다 백성을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가 부강해진 이후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어 죄악의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그 첫 마음, 좋았던 모습들을 여전히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역대기는 유다의 왕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만을 선별적으로 기록해서 그들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기르기 위한 소위 국뽕 역사책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한 그들의 모습은 이 열왕기서에서는 사실적으로 기록하였지만 그로 인해 그들의 선했던 모습까지도 빛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러한 긍휼이 담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난 것만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 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러한 작은 선, 그 작은 선행을 어여삐 봐주시고 그러한 선한 마음을 좋게 봐주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볼 때 이러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눈에 부족한 건 많고 배우자를 닮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닮아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부족한 많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자녀들이 보여주는 그 예쁜 마음들을 보면 그 마음을 마음에 고이 담아 간직하며 아 이래서 자식 키우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뻤던 그 순진무구하던 그 어린아이였던 우리 아이 그런 시절이 이 아이들이 평생 그 시절에 그때에 평생 효도를 다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살까지 모든 평생 효도를 다했다.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자식이 보여주는 그 하나의 예쁜 모습과 예쁜 마음으로 인해 더 주고 싶은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는 작은 선한 마음까지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남과 나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선행조차도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발견할 때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고 성전을 건축한 이후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시 솔로몬 또한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마음에 합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 구하는 우리를 여엽히 여기시고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중보자로 나아가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코 저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분에 넘치게 우리의 선한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셔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말씀과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작은 선행에도 과분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시간 바라보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그들을 위한 중보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주변의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주셔서 사람들을 온전히 돌보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위한 중보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선을 행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가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며 어여삐 여겨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때 주여 주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며 또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부분에서 제약되고 제한이 있는 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과 우리 머리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모든 교회 리더십들,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모든 소그룹 리더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사람들을 돌보고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중보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기도로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 리더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직분으로 또 직분자로 하나님께 세우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작은 그 선행까지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 아픈 곳들을 돌보며 하나님 아픈 지체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이야기와 주님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들이 주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곳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살아나며 이곳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울려 퍼지는 것들을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선한 천주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귀한 열매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직분자들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